네, 어서 오십시오. 빵을 아예 갖고 다니는 거야? 잘 먹고 다녀야 됩니다. 아, 그렇긴 하죠. 예전에는 그냥 굶고 다녔는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나 나이를 먹고. 뭐라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덕구 채널의 어진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제 영상 여러 번 나오신 같이 세 보시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께서 최근에 적갈색 다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미조를 화성호 있는 습지에서 발견하셨다 하셔서 그 발견 현장으로 같이 가는 중입니다. 적갈색 다육이는 2018년에 제주에서 3마리가 처음 기록된 열대조류고, 이번에 발견된 애들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 기록입니다. 적갈색 다육이 처음 발견하신 게 언제신가요? 3일 전이요. 3일 전이요? 와, 진짜 완전 따끈따끈. 큰일이. 자, 어디냐면 보세요. 네. 3일 내내 그 적갈색 따오기가 저 근처에서 네,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네. 여기가 행동 반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농부님이 저기다가 차를 세우고 저벅저벅 삽을 들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시는 바람에 이 일대에 있었던 모든 새들이 다 날아서 이쪽으로 가버렸지. 그게 어젯밤 상황이에요.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 보통 오면은 대번에 딱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건 약간 느낌이 좀 싸한 네, 건가요? 좀 쎄하네요. 쟤네다, 쟤네. 찾으셨어? 내려앉는다. 내려앉는다. 잠깐. 멈춰. 저기. 아, 두 마리. 쟤네들이에요. 아, 역시 있네요. 네. 어디 있다 온 거지, 근데? 쟤네들을 여태까지 100m 이내에서 본 적이 없어. 와, 진짜 머리만 빼꼼 보이네? 네. 와. 불이 봐. 네네네. 아, 예술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내가 하던 일이 있어갖고 들어가야 되거든.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를 거기까지 다시 태워 주셔야 돼. 오, 허리. 오, 허리 나와있다. 네, 좋아. 아, 여튼 젓갈색 따오기 두 마리. 일단 첫 인상은 확실히 이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생소한 외모라서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해. 그냥 눈 사이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부리로 콕콕콕콕 약간 수사곤충 아니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잡아먹다가 한 번씩 고개 들어서 주변에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를 하고 계속 그거 반복이긴 한데. 와, 나왔다. 와, 막 깃털도 부르고. 와, 오늘 처음으로 젓갈색 따오기가 탁 트인 공간이 딱 나왔는데, 와, 색깔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뻐. 진짜 젓갈색 따오기라는 이름 너무 잘 붙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젓갈색 따오기는 2018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2019년에도 한 마리, 그리고 올해 21년에 최소 4마리가 관찰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태풍이 휘말려서 한국까지 잘못 날았을 가능성이 염두했었는데, 이런 열대지방 미조들의 관찰 빈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보면 이 역시 기후위기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새들이 발견된 건 반갑지만 그렇다고 마냥 또 좋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건 아닌지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은 며칠 뒤에 떠났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전국 곳곳에 젓갈색 따위를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 집 근처 농경지도 있을지. 아무튼 관찰은 이렇게 끝났고, 그럼 저희만 빠이.